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윤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미니 캐릭터 그리는 법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목은 미니 캐릭터 그리는 법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 유메노치 작가분의 책입니다. 일단 출판사에서 이렇게 미리 보내주셔서 읽어줄 기회가 생겼는데요. 솔직히 저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내용 자체가 프로페셔널하고 잘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책을 책 광고를 수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광고를 수락한 가장 큰 이유가 출판사에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한정으로 그 책 세 권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책은 일러스트레이터 유메노치의 미니 캐릭터 그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작가분이 캐릭터를 귀엽고 예쁘게 기깔나게 그리는 작가분인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명탐정 코난이랑 명탐정 코난, 그 다음에 기멸의 칼날, 지박소녀 하나코 등등 SD 캐릭터로 공식 굿즈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그 유메노치 작가분의 SD 캐릭터 그리는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SD 캐릭터 이론을 정말 자세하고 왜 이렇게 그려야 하는지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8등신 LD 캐릭터를 SD 캐릭터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생략을 해야 하는지 부위별 요소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책의 기초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긴 하지만 SD 캐릭터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랑 예시가 진짜로 많다는 건데요. 캐릭터 표정이나 얼굴, 헤어스타일, 소품들, 말뿐만들이 아니라 그 자료랑 예시들을 정말 많이 제시해주기 때문에 폭 넓게 연습할 수 있고 골고루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저는 제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피부색이라던가 뭐 헤어스타일, 소품, 색 넣는 아예 그냥 다양하게 색을 넣는 그런 색상표를 기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약간 놀라긴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다고? 그 밖에 중간중간에 유메노치 작가분의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노하우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작고 귀여운 굿즈 일러스트 그리기잖아요. 그래서 굿즈 만드는 과정까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봤을 때 SD 캐릭터를 입문하시는 분들도 좋긴 하지만 SD 캐릭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이 책을 토대로 제가 직접 한번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에서 많은 포즈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자주 시도하지 않은 포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포즈로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그라미부터 그리고 이어서 몸통까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얼추 스케치가 끝났으면 몸통 라인을 그려볼 텐데요. 특히 책에서는 곡선으로 팔과 다리, 몸통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눈과 코, 입, 그리고 귀까지 책에서 표현하는 방법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고 그리실 때는 다양한 눈과 입과 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굴과 몸통까지 선을 다 그렸고요. 이제 헤어스타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앞머리는 그 책에서 알려준 앞머리 중에서 고르게 자른 앞머리를 따라 표현해 주고요. 약간 심심할 수 있으니까 헤어스타일 카테고리에서 여자 캐릭터의 다양한 머리 모양을 알려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올린 머리를 한번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헤어스타일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는 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상으로 알려주신 오버핏의 티셔츠와 바지를 그려볼게요. 책에서는 그 목 둘레 선과 그 소매 순서로 그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몸통 부분을 마저 그리면 되겠습니다. 티셔츠를 마저 그리고 바지는 조금 스니키한 바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지퍼 부분을 먼저 표현하고 다리 라인에 따라서 바지 라인을 그려주면 되는데 무릎이 접히는 부분은 약간 굴곡을 줘서 주름 표현을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부터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책에서도 채색하는 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색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명암을 넣으라고 하니까 먼저 부위별로 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을 다 지정했으면 캐릭터 부위별로 명암을 넣으면 되는데 그 책에서 작가분 같은 경우는 티색할 때 그라데이션 효과를 그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먼저 칠하고자 하는 부위에 진한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선명한 브러쉬로 그림자를 넣어주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 선명한 브러쉬를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용하는 편인데 책에서는 간단한 그라데이션과 그림자 표현으로 명암을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뭔가 채색이 예뻐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캐릭터를 색칠할 때 선색을 칠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대신 저는 캐릭터를 그릴 때 맨 마지막에 선색을 칠해주지만 이 책의 작가분은 부위별로 명암이 끝날 때마다 선색도 같이 칠해줍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따라 그려보니까 이런 과정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캐릭터 부위별마다 정성을 쏟아붓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흰색 티셔츠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 알려준 흰색 색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요. 그 흰색인데도 블루 계열의 흰색, 레드 계열의 흰색, 브라운 계열별로 이제 흰색을 색상표로 다 이렇게 알려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 중에 레드 계열로 티셔츠를 비롯해 흰색 명암들을 칠해보겠습니다. 점점 캐릭터가 완성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앉아있는 캐릭터의 바닥 그림자를 표현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을 토대로 여자 캐릭터를 직접 그려봤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 느낌이고 어찌 보면은 단순하긴 하지만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해준 덕분에 깊이감이 생기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캐릭터까지 한번 그려봤는데요. 많은 내용 중에서 일부만 사용해서 그린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SD 캐릭터를 예쁘게 표현한 데는 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이 컨텐츠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들을 중에서 3명을 선정해서 이 책을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바 들어가세요. 네.